올해도 여지없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기 전에 저희 그 시골에 친구들하고 가봤습니다. 서울 근교인 덥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뭐 본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농사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친구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우리 시골에 같이 가보았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농지원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제가 복막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래서 텃밭 가꾸는 것 때문에 주말마다 왔다 가긴 했는데 도시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주말 농장 형태로 욕심을 부리시다가 막상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4, 50평 되는 것 같은데 텃밭을 지금 하는 게 그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실나무 심어 놓은 거에 대해서 정말 가끔가다 와서 보기만 할 뿐 뭐 물은 이제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주는데 혼자 저절로 이제 크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심은 지 3년이 됐는데도 정말 묘목 수준입니다. 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친구한테 컨설팅을 요청을 했습니다. 친구네 있는 매실을 보니까 그것도 4, 5년밖에 안 됐다는데 벌써 뭐 매실이 몇 광주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놈은 굉장히 어? 한심스러운 듯이 봅니다. 아, 이쪽은 많이 죽었지. 아니 이쪽은 이 조경 일꾼들이 심고 갔으니까 짝대기 하나씩 짝짝짝 꽂아갖고 가더라고. 아니 이게 씨 어디? 봐봐 이 매실 임마 여기 매실도 여기도 있고 다 여기 다 매실 여기 봐. 3년이 지났는데도 안 자라. 아 여기가 저거 걸음. 아, 여기에 이제 퇴비를 주라 그러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다 없애고 다 가로 엎고.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를 텃밭에 주는 데만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예 포기를 했더니 그래서 안 자라는 거랍니다. 이 비료 같은 걸 안 줘서. 그렇다고 이걸 뭐 제가 손으로 일일이 주는 것도 사실은 뭐 제가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와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으르게 농사를 짓는 방법이 없겠느냐. 텃밭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얘기가 여기를 다 없애고 밤나무를 추천합니다. 밤나무, 그 덕소에 있는 밤나무 밭에도 갔는데 그러니까 뭐 잘만 하면 진짜 게으르게 저 밤나무 농사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잡초밭은 갈아엎고 매실은 매실대로 좀 놔두고 좀 크게 자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살려놓을 거는 좀 살려놓고 이 지붕을 자꾸만 다 솎아내라 그러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밤나무를 조금 심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덕소 부근에 금곡, 뭐 덕소, 하남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데 농사 지을 때 주말이건 어디건 이 친구를 좀 도와주러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농사 그만 도와주고 우리 여기 와서 밭을 좀 갈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올해는 밭을 이곳에 살고 있는 이제 사촌 동생한테 부탁을 해서 싹 갈아엎고 성한 매실나무는 놔두고 나머지는 이제 침묵일 전후해서 밤나무를 그루당 6,000원 정도 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50주 정도 심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게을러 빠져가지고 농부로서의 자격은 전혀 없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주 주말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둘러서 쉬러 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조금 덤탱이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무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제가 조언을 좀 구할 게 있는데요. 부인은 요 앞집이 남쪽인데 저 집을 이제 시각적으로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철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사철나무가 좀 지저분하다 그러고 좀 반대를 많이 합니다. 어떤 나무가 좋을지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끔 가다 와서 어머니나 사촌들이 해주는 농사 얻어먹는 재미는 있지만 직접 하려고 하면 참 하기 싫어지는 나태하고 게으른 농사짓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